하도 하느라 그러니까 켰습니다. 하도 못 쳐서 켜봤습니다. 저는 요즘 좀비 상태고요. 작업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틈틈이 일할 거에 하고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우성이 들렸나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구나, 보채는 것. 제발 제 뭐 게시글 댓글들 같은 거 한번 쭉 모니터링 해보세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엄청 많은 아우성. 조던승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방 무슨 일이야? 사고 쳤어요? 아, 사고 치면 라방 합니까, 보통?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한 2, 3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5분 전일지도 모릅니다. 7분 전일지도 모르고요. 모릅니다. 마이클 조던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왜 나왔는지 제가 맥락이. 태몽이 뭐예요? 저 몰라요. 아, 뭉찬에서 조던. 아, 맞네. 뭉쳐야 찬다에서 제가 합정동 마이클 조던 내려 그랬죠? 아, 나 까먹고 있었네. 아, 뭐 제가 뭐 아, 뭐 이거 나중에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뭐 이랬던 것들 다 지금 물어보시죠.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 바빴어요. 오빠 사랑니 원래 이렇게 아픈가요? 지금 좀비야 나. 저는 위에 사랑니를 뺐고 아래 지금 매복이 아직 있는데 저도 얘 빼야 되는데 아직 무서워서 못 빼고 있습니다. 후아유 리뷰. 후아유. 후아유는 그 8화 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맨 처음에 저한테 제안 주셨을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게스트로서 참여했던 류의 형식의 네이버 나우 쇼였고요.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예스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후아유란 솔파 스튜디오와 협업을 하게 돼서 후아유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막막했는데 이렇게 무대본에 대화를 해야 되는 근데 대화하면서 무례하지 않은 대화를 하면서 또 좋은 대화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처음엔 진짜 막막했죠. 그리고 뭐 지금도 아직 제가 막 해법을 막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일단 하고 있는 중인데 한 중반쯤에 이제 한번 같이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담당자님, 또 솔파 대표님, 뭐 감독님, PD님, 뭐 매니저님 막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아,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저도 더 애정이 생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냥 초면인 사람이랑 갑자기 허심탄회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막 거장도 아니고 보통 이제 저희가 딱 믿을 수 있는
어떤 인물에게 허심탄회하게 하잖아요. 근데 전 거의 초면이실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하죠. 아무튼 저도 시즌 1 하면서 엄청나게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방송하나요?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출연자를 미리 만나지도, 맞아요. 진짜 딱그 카메라 앞에서 대면하는 게 처음 순간이고요. 그리고 헤어지는 게, 헤어지고 이제 셀카 찍으시는 거 구경하다가 가는 게 진짜 퇴근입니다. 근데 후아유에서는 왜 그렇게 텐션이 났나요? 제가 초면인 분이랑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업텐인 편은 평소에 아니라서 제가 좀 익숙해져야 점점 텐션이 올라가는 타입인데 이제 매번 초면이니까 이제 그 텐션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기꺼워 해주시니까 제작진분들께서 저도 그 텐션으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후아유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뭉찬 비하인드 이야기해주세요. 뭉찬. 뭉쳐야 찬다는 이제 처음 제안을 받고 그냥 패스했습니다. 회사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을 때, 아, 제가 무슨 축구입니까? 하고 그냥 바로 패스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영어 단어 외울 때쓱 읽고 까먹었다가 쓱 읽으면 막 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쓱 읽고 까먹고 있었는데, 잠깐만. 내가 무슨 세 글자를 본것 같은데? 하고 한참 뒤,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박지성 감독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이건 내가 창피를 당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만에 이제 축구라는 걸 해보았는데, 이제 안 하려고요. 발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운동을 좀 그런 스포츠를 좀할걸 틈틈이 할걸아 이제 몸이 약간 그쪽 방면으로는 이제 내 능력치가 끝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박지성님과 찍은 사진 궁금해요. 아, 그건 겐소용입니다. 촬영 전에 얼마나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제가 한번 연습에 나가고 제몸 상태에 충격을 받고 아, 틈틈이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발이 부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아무튼 유산소랑 스포츠는 틈틈이 하세요. 이게 갑자기 하려 그러면은 몸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자랑을 해야지 괜설. 아 저는 제 친구나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의 사진은 올리지 않습니다. 좀비 모드치고는 얼굴이 좋아보여요. 이 조명과 예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산소 틈틈이 하고 있어요? 아, 아니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유산소는. 하기가 너무 싫어. 아, 맞다. 인생 내꺼 찍는 건 까먹으셨죠? 맞아요.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찍긴 찍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저희 마름모 분들이랑 같이 이동하다가 인생 네컷이다 하고 찍었는데, 그때 그 비하인드를 찍자, 다음에 찍자 하고 그 다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찍자고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찍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불찰입니다. 다음에 언젠가. 구독 10만 후기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10만 실버 버튼 언박싱 이걸 했는데요.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또 준비를 해주셔서 회사분들께서 언박싱을 했습니다만. 진짜 열심히 준비해주셨는데, 제가 좀, 뭐라 그랬지? 열심히 준비하신 것만큼 이제 기뻐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촬영을 다한 다음에 너무 이렇게 죄송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기분을 꽁투로 하겠다 하고서 이제 꽁투를 찍었습니다. 실버 버튼 연기력은 괜찮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처한 꽁트라니, 맞아요. 차려놓은 밥상을 제가 너무 깨작깨작 먹어서 죄송한 마음에. 라디오 DJ 했던 소감. 라디오 DJ. 라디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목소리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라디오 좋은 것 같아요. 라디오 좋고, 다만 이제 모든 사연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아마추어니까요. 모든 사연에 이렇게 프로답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노래도 잘해, 예능도 잘해, DJ도 잘해, MC도 잘해, 못하는 게 뭐죠? 축구. 목포 다녀오신 소감. 목포 멀대요. 멀어. 멀었습니다. 멀었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어쨌든 올해는 페스티벌 위주로 하고 있는데, 페스티벌. 또좀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서 그걸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목포에서 했던 공연의 성격을.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그 목포에 사시는 분들과 또 누가 봐도 저도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알 정도로 이제 멀리서 와주신 제 팬분들과 이렇게 아예 다른 지역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뒤섞여서 조우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신나더라고요.
서사가 있는 목포공원. 아, 그쵸. 내가 목포에 이제 버스킹을 하러 갔었었는데, 또 그렇게 큰 공연을 하러도 가보게 되었네요. 좋았습니다. 뒤에서 이제 너드 커넥션 친구들이랑 또 같이 만나서 그 친구들이랑도 이제 계속 뭔가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하자 막 이렇게 얘기는 하고 막 서로 리스펙하고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한 번씩 행사나 이런 데서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자주자주 겹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바로 철원에 간다 그랬나? 다음날? 그래서 짧게 그냥 대기실에서만 인사하고 갔는데. 회오리 감자 무슨 맛 먹었어요? 무슨 맛인지 제가 치즈가 뭐 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진 않았는데 또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이게 첫 맛은 그저 그런데 한데 계속 먹고 어? 하고 다 먹고 나면 생각나는 그 맛이었습니다. 리슨 어게인 후기 알려주세요. 오늘은 약간 후기 타임. 오케이, 후기로 다 갑시다. 리슨 어게인 후기. 아, 이제 또 제가 어쨌든 JTBC 싱어게인을 통하여 여러분들 앞에 선 사람으로서 리슨 어게인에 참여하게 돼서 또 뭔가 감회가 새로웠고, 또 그때 그 팀이 단콩 때 팀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형상들, 막 이제 스텝 선생님들 뭐 다 단콩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뭔가 반갑고 좋았고 익숙하고 친숙하고 좋았고, 그리고 그날 또 잠실 일대가 또 어마어마한 날 아니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운데 또 저희끼리 또 그 끝까지 남아서 즐겁게 해주시는 것이 또 감사하고 그랬죠. 리슨 어게인 분위기 이상하게 좋았어요. 맞아요, 이상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 약간 많이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승민님 펜타 때 진짜 멋있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리슨 어게인 때 진짜 땀. 아, 맞아. 그날 날씨가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극한의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습했나? 올라가기 전에 다들 사실은 사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뭔가 오늘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하고 올라갔는데, 약간 또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의 또 그 어떤 도파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맞아요, 그때 객석에서도 진짜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또 반응도 또 더 격하시지 않으셨나 해서 뭔가 격한 도파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슨 어게인 너무 사력 다한 것 같지. 맞아요, 사력을 다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네. 멋있어. 오케이. 썸데이 우중 공연 후기도. 아, 후기할 게 많네요. 썸데이 우중 공연. 우중. 좀 포구중이었죠, 포구중. 그래서 폭우 중이어서 또 대기실 뒤에서 아,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게 어쨌든 저도 뭔가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무대를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폭우가 쏟아지건 뭐가 어쨌든. 그래서 해야 되는 걸 하러 가면서도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계속 빗속에서 막 기다리시고 서 계시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도 또 막상 그 빗속에서 뛰시는 거 보면 또 보는 입장에서 제 또 무대 위에 선 관객 입장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뛰시는 걸 보는 것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같이 비 맞고 좋았어요. 진짜 폭우. 크크크크. 근데 안 좋은 공연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이승민 무대를 못 끊는 이유임. 그래도 좀 열어두세요. 안 좋은 공연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열어두시는 게 저도 좀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코로나 후유증은 괜찮나요? 제가 배로 호흡을 하는 게 아직 조금 수월하진 않아요. 다른 곳은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배가 숨 쉴 때 이만큼 늘어났었다면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 정선 후기도요. 정선. 정선 하이원 리조트. 아, 그때도 이제, 와, 멀다, 이러면서 갔고, 제가 이제 가는 내내, 그때,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좀, 차 안에서 힘들었었는데. 막상 가니까 또 좋더라고요.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이상하게 좋았어요, 그날도. 뭔가, 남의 리조트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주민이 노래 안 부르고 누워만 있어도 그날의 공연 5조 5억 점. 오케이. 접수. 반지 그러다 잃어버려. 아, 이제 놀랍게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습관인데. 아, 뭉찬 개인기는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아, 개인기를 말씀하시라고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축구를 아무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전 축구를 못한다 해서. 아, 그나마 제가 옛날에 리프팅을 좀 했었어가지고 리프팅을 좀 연습을 해보겠다 했더니 또 막상 갔더니 온몸 리프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다. 틀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틀었습니다. 현장에서. 예. 그래서 손으로 했습니다. 슈팅했던 소감, 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저 경기장에서의 일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32초 만에 약간 정신 나갔습니다. 요즘은 책 읽을 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바쁩니다.
요새 운동 방향 변경하셨나요? 아, 아니요. 생각만 하고. 아, 유산소를 해야 되는데, 유산소가 너무 귀찮고, 이제 또 추워지면은 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내년으로 미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연 시작하실 때 껌씹도 우물거리는 거 종종 보는데 그거 그냥 입 운동인가요? 되새김질인가요? 제가 혀를 씹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 제가 루틴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방송 같은 거 하고 올라올 때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도 하더라고요. 그 음악의 어떤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는 이렇게 잠버릇들이 생겼나 봅니다. 아무튼 모니터링 하면 항상 얘가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해요. 아, 루틴인 것 같습니다. 혀 깨물지는 않는가요? 네, 그냥 이렇게 다독여줍니다. 어디 이시세요? 질문이 아주 신박합니다. 전주 이십니다. 아이 리멤버 유 후기. 아, 아이 리멤버 유. 아무튼 제가 뭐 진짜 뭐 영광스럽게도 뭐 이제 OST가 몇몇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아무튼 제가 올해는 좀 고민의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이 뭔가 의무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고민의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감사하지만 일단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I Remember You는 듣고 근데 이건 노래가 너무 좋다. 일단 하고 고민하자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몰랐고요. 현장에 갔더니 이제 위아 노래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봐서 너무 또 반가웠고, 이렇게 계속 또 연이 닿는구나 싶어서 또 감사했고, 그래서 저 마음 편하게 녹음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래가 참 좋습니다. 가을가을해요. 노래가요, 진짜 날씨가요, 뭐둘다 동의합니다. 영어 발음 정말 좋아요. 아니에요.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6살 때까지는 생존 영어가 좀 가능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영어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아예 안 되더라고요. 영어 공부 한 번씩 틈틈이 하세요. 이제 안 하면 안 됩니다. 텀블러. 맞아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다가 오늘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녹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마시는 거예요? 커피.
어디?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그 수세미 잘라서 쓰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 여쭤보세요. 저 알아서 걸을 건 걸고 대답할 건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건 자유. 집에 설거지할 때 수세미. 어, 제수. 아, 그걸 잘라서 하는 거라고요? 몰랐어요. 그 텀블러 할때 좋던데요? 길어서? 안경은 원래 쓰나요? 안경은 모니터 자주 볼때 쓰려고 샀는데 거의 까먹고 안 쓰다가 한 번씩 아, 눈 보호해야 돼서 한 열흘에 한 번씩 씁니다.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하시나요? 라면이 뭐가 있지?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발찌는 왜 빼셨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둡게 계세요? 멋있어 보이려고요. 아, 발찌 댓글이 이제 올라왔나? 이제 슬슬 또. 딜레이가 심해지고 있어요. 붕어빵 취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붕어빵 취향. 따뜻한 붕어빵? 붕어빵 취향? 슬슬하지 마. 아, 뭐 저는 뭐 지금 뭐 비밀스럽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라 하면 당연히 음원이고요. 뭐 슬슬 뭐 조만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포랄 것도 없죠. 대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음원은 언제요? 뭐 언제라고 딱못 박힌 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는 뭔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말고는 뭐 아예 안 먹죠. 저 엄청 먹어요.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아, 특히 작업하면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서 식사 시간 때 배가 안 고파요. 간식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근본은 11월 24일 다시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11월 24일에 월드컵 해요. 우루과이전. 월드컵, 대한민국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승윤님 지루해 하신다. 신박한 질문 좀 해봐요. 맞습니다. 이제 슬슬 지루할 타이밍이 왔고요. 신박한 질문이 없으면 이제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뭐 좋아해요? 제가 1년에 아이스크림을 한 3번, 4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남들 먹을 때. 제가 사서 먹진 않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자주 안 먹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래서 별로 선호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먹을 땐 맛있게 먹고, 근데 제가 막상 찾진 않고. 그치마 승윤님은 생각을 넓게 하는 편인가요? 한 생각을 깊게 하는 편인가요? 저는 얇고 짧게 자주자주 하는 타입입니다. 공카. 제가 공카 얘기가 지금 한 2000번 정도 있었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일단 운영자인데요. 회사로 넘기려고 했는데, 운영자를 넘기려면, 가입한 지몇 달이 돼야 되더라고요.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 아이디로 이제 회사 계정, 승인 하나 했고요. 예, 좀만 기다려주시면. 그리고 유튜브, 나 이거는 내가 미리 공지합니다. 그 댓글로 열심히 달아주신 거 알고, 선물 어쨌든 이벤트였지 않습니까? 참고만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 참고만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강조가 안 됐더라고요. 아무튼 유튜브를 완전히 내팽개치진 않겠다. 뭔가 하긴 하겠다. 참고를 하겠다. 하지만 댓글에 다 너무 아주 자극적인 콘텐츠 영상을 바라시는 댓글이 많아서 참고만 하겠다.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아니, 댓글에 맨날 복근 까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그거밖에 없는데. 여기 한번 호락호락하면 이제 제 인생이 이제 방향성이 이제 거기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안 호락호락해야 되는 건또 이제.
실버버튼 꽁트 스스로 짠 건가요? 네. 저는 그런 꽁트 좋아합니다. 어설픈 꽁트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복근은 왜 숨기는 거야? 보통 숨기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게 유별난 일이죠, 보통. 예. 네. 보통 몸뚱아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유별난 일입니다. 제가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할게요. 아, 이제 더 이상 이 멘트멘트에는 그 친구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한 번만 보여.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예. 후아이어 시즌2 언제 시작해요? 아마 조만간은 아닐 수도 있구나. 아, 이거는 제가 확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요즘 이명이 있어요. 자꾸 I remember you가 들려요. 아, 핸드폰을 트시고 거기 이제 요렇게 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요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이제 누워있는 삼각형으로 바뀔 겁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더 이상 그 노래가 안 들릴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일주일에 매번 프로그램도 했지, 페스티벌도 했지, 뭐 또 하지.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나는 뭘 안 한다고 자꾸 하십니까? 일상 이승윤 올라가지, 공연하면 공연 영상 올라가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대한민국 음악인으로 살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공감 후기 없나요? 아, 이것도 제가 또 느꼈군요. 공감. 너무 좋았죠. 공감은 일단 미팅 때부터 감동이었고, 제 공감, 저 이제 공연 소개 글 너무 감동이었고, 당일날 가서 공연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감동이었고, 아, 정성껏이라는 단어가 너무 제 피부에 와닿아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소규모 극장에서 또 뵙지를 못했으니까 오디션 이후에 그것도 너무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랬습니다. 공감 너무 좋았습니다. 공찬에서 박지성님과 사진 찍었을 때 많이 떨렸어요. 아, 저 사실 너무 많이 셀카를 진짜 한 100분 찍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안 찍어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
제작진분이 아 지금 승윤씨 가서 찍으세요 이렇게 끼워 넣어주셔가지고 쑥 가서 사진만 딱 찍고 그냥 담백하게 바로 왔습니다. 네. 겐소용입니다. 5분 뒤에 끄겠습니다. 왜 키자마자 끌 생각인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 햄버거 먹을 겁니다. 아까 오면서 햄버거집 냄새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올해 공연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쵸? 라벙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 커피를 다 마시면 우리가 버려질 거야. 버려진다라는 어휘는 맞지 않고요. 라방을 종료한다. 있지요. 공연 다니면서 행복했습니다, 일론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라방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거 한 적이 있었다고요? 제가 맹세를 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그 말을 만약 했다면 그때는 뭐 후아유 같은 스케줄이 없었거나 고정적인 제가 고정적인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적인 스케줄이 없을 때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얼굴을 비추겠다 제 라디오도 했죠 9월, 10월 아주 많은 그랬는데 계속 잘 부탁해요 오케이, 미투 달라요 라방은 달라 숙회랑 라방은 다르다고요 달라 단호하시네 라방을 고정적으로 하자 아 그럴 순 없습니다 라방이 그렇게 싫어요? 아니요 그렇게 싫지 않아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너무 자주 할 순 없다 라방은 뭔가가 있긴 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참 코로나 방송이 들렸어요. 나도 이거
너무 큰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고한다. 결론은 안 하겠다. 아, 그렇지 않네. 참고. 참고 금지. 나방 안 해도 인스타 종종 업데이트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 뭐, 올릴 게 있어야 올리죠. 보내줄 시간이 되었나봐. 그런 것 같죠? 진짜 5분 뒤에 끄겠습니다. 이 딜레이가 있으니까 지금 질문 바다다닥 올리면 제가 빠바바박 대답하고. 2022년 10월치 라방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몇 개 먹어요? 한 개. 저녁 메뉴 올려주세요. 내일 전매추 햄버거. 웃을 때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11월을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이번에 실물 앨범이 있어요? 뭐 언젠가. 이번? 야, 뭐 그거는 노코멘트. 얼굴 보니까 좀 살 것 같다. 아, 그래도 사셔야 합니다. 최애 버거는 아보카도 이런 것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프링글스 한 통 다 드실 수 있나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잔뜩 기대해도 되죠? 반절. 기대감 반절만 낮춥시다. 뭐 대학 문학 수업을 승윤님 가사로 한대요. 와, 진짜요? 영광입니다. 콘서트 때 3층 많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보카도 싫어하나요? 아, 아보카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뭔가 어떤 막 그 어떤 맛에 아보카도가 끼어있는 그 맛을 제가 엄청 선호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뮤비 찍나요? 뮤비는 찍지 않을까요? 월드컵 같이 봐요. 월드컵. 아, 월드컵. 다음 달에 월드컵입니다, 여러분. 예. 음악이 기본이에요. 다른 것도 좋지만 음악 얘기 안 한다고 서운해 하시는 거야. 맨날 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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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볶은, 볶은, 볶은. 아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신곡도 있어요? 뭐 기다리시다 보면. 네, 물방울 소리 듣고 싶어요. 네. 연말엔 여행 가도 되나요? 아, 여행은 가셔야죠. 마음 근육 키우기. 알겠습니다. 폐허 휘파람도 들려주세요. 이거 맞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이제 순순히 보내주시네요. 햄버거 맛있게 드세요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2022년 맞죠? 10월치 라방을 이제 해내었습니다. 다음
또 2022년 안에 뵙기를 소망하며 이번 라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소리 제발 한 번만 더요. 너무 듣기 좋아요. 오케이. 마지막 거. 바지 보여주세요. 바지를 왜? 바지. 올해 가기 전에 라방에서 또 봐요. 오케이. 올해 가기 전에 라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굿밤 되세요. 아, 굿밤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안 됩니다. 기가. 아, 재청. 이. 빠이. 굿밤. 안녕. 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밤 보내시고. 공연들에서도 뵙고 다음 라방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누릅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